아찔한 컬링, 여자의 운명을 바꾸다.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도록 운명의 마스카라, 미샤 테크니컬업 마스카라. 캠룹스에서 시험 비행을 떠난 비행학교 학생 한 명이 실종되어 현재 구조대가 그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데이비드 크루즈 비행학교에 속해 있는 17세 학생으로 지난 6일 아침 10시 30분경 세시나 172기를 타고 시험 비행을 떠났으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크루즈 비행학교는 학생이 일정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두 대의 정찰기를 출동시켰으나 세스나 172기의 행방은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시험 비행 시 정해진 시간 안에 돌아오지 않는 경우는 없다며 실종이 된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생겼거나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전문 구조팀이 파견되어 7일까지 수색 작업을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구조센터의 팩 메솔리 씨는 실종된 세스나 172기의 신호가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실종된 기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사고가 난 세스나 172기에는 17세 학생 한 사람만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실종된 학생이 1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캐나다 교통청이 요구하는 모든 교육을 수료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구조센터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이 캠룹스 호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